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. 빠바빠빠빠 맥도날드.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40회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승환입니다. 예, 손유진입니다. 아, 오늘 차스 기자가 안 보이네요. 네, 그 방송 오기 직전에 우리 연말 송년회 회식 장소 섭외하러 간다고. 그래서 또 그만하게 와가지고 나를 부른 데가 많으니 나를 찾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. 좀 빠져도 빠진 티가 안 나니까.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 이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오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야? 하지 마세요.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게? 이거 뭐 저기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나서 뭐 네. 또 뭐 자유한국당에서 또 하고 뭐 이런 소리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국회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이번에 그 국회 예산안 처리가 좀 어떻게 보셨나요? 그 저도 뭐 또 이렇게 항상 네. 뭐 저 앞에도 좀 그랬고 뭐 또 협의를 본다고 해가지고 좀 항상 좀 여당 쪽에서 많이 좀 양보를 할 거라고 해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게 또 좀 가나 싶었는데 네. 그래도 어떻게 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 이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자초한 일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을 빼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 새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 정도 해버리면은 반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반작용이 무서워서 여론이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그걸 막상 겁을 주는 카드로 쓸 수는 있어도 강행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실제 또 지금까지 1야당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한 적도 없었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자유한국당이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분위기가 국회 안에서도 공감을 얻었던 것 같더라고요. 막상 일이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도 이런 분위기가 뭐 자유한국당한테 좀 냉랭한 편 아닌가요? 그 좀 냉랭한 반응이긴 한데 네. 그래도 조금 의외인 게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살짝 뭐 또 뭐 양보를 하고 뭐 한 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또 뭐 앞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네, 갈 길이 멀죠. 예. 예, 뭐 이것 뭐 그것도 강경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뭐 생각 외로는 좀 빨리 그렇게 좀 처리가 되어 강경하게 좀 나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. 보통 이 정도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론도 당장은 여당 쪽에 불리하게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 책임을 묻는 쪽이 더 우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자유한국당이 작전을 큰 미스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사실은 그래봤을 때 뭐가 가장 큰 미스였을까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겠죠. 그게 뭐 아무래도 그 민생 법안을 그때 129개였나요? 그걸 동시에 다 필리버스터로 예, 총 예. 예. 190 개, 아 198개 190 예. 예. 하여튼 그거를 다 그렇게 198개를 하여튼 뭐 다 민생법안까지 다 묶어가지고 필리버스터 근거에 돼가지고 그쪽이 좀 많이 여론이 또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. 검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좀 개혁에 대한 열망이 좀 강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라도 하여튼 뭐 여론은 일단적으로 뭐 국민들이 좀 개혁 열망이 강해서 그러는지 뭐 다 처리가 되기를 이렇게 좀 강하게 바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. 특히 한국당 처지에서는 어쨌든 그 처리되기를 바라지 않는 법안에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카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 거였는데 문제는 여론에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법안이 있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렇죠. 민식이법으로 대표가 되는 도로법 개정안들이 딱 걸리면서 여기에 198개인가 9개인가 그런데 그 법안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민식이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좀 급박스럽게
나왔던 것 같고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뒤늦게 감지를 하고 아, 우린 그건 아니다. 우리 이거 처리하자 했다라고 좀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해명 자체가 또 군색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도 또 뭐 그러면 민식이법 같은 이런 우리 그 저 서민 관련된 이런 뭐 현안법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다시 우리는 통과를 하겠다 이랬다가 또 뭐 말을 또 바꾼다든지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보니까 네. 좀 그런 거에 대한 실망도 많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게. 그렇죠. 논의 과정에서 했던 것도 자꾸 뒤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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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이 됐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4+1로 통칭되는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그 예산안 처리 강행에 있어서 별 어떤 얻은 것도 없이 좀 확 밀려나게 된 느낌이 있죠. 그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법안 중에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들도 있잖아요. 네, 그런 법안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말이 딱 먹히는 게 자기들이 처리해야 돼 처리하겠다라는 법안까지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렸으니까 자해 공갈도 이만한 자해 공갈이 없다 해도 너무한다라는 반응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1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가 안 됐지만 심재철 의원으로 예,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나경원 원내대표 필두로 해서 쭉 진행했던 그 대응 방식이 좀 너무 무리수였고 결과적으로 어떤 4+1에 해당하는 여당과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일이 처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네요. 그나저나 이 국회가 진짜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. 예예. 예.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안보다 좀 쟁점인 그 패스트 트랙으로 되어 있는 법안, 네네. 그 선거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, 네. 공수처 설치, 예. 공수처 설치, 네네. 예.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강경하게 뭐 필리버스터를 또 검토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네. 1월까지도 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네네. 이게 참. 패스트트랙 양이 전에 네네. 그 참 놀랐던 게 예산안 처리되고 나서 그 우리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 낸 걸 이게 예 봤습니다. 봤습니다. 예. 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. 예예 예, 예.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. 아 맞습니다. 예. 누구라고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이 무슨 이제 보통 무슨 사업이나 이런 관련을 예산을 이제 자기가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냈다고 바로 이렇게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? 해마다 예산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지역구에 해당하는 예산을 내가 땄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꼭 하는 거거든요. 그 올해도 보니까 네. 아마 뭐 내년에 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그렇겠죠. 그렇죠. 예. 예. 뭐 출마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나도 이렇게 좀 이 지역을 위해서 뭐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. 뭐 내년에도 꼭 찍어주세요 이런 의미겠죠. 그러니까 그런 보도 자료를 이렇게 바로 내더라고요. 네, 나온 내용을 보면 그 해당되는 예산을 그 국회의원이 특별히 챙긴 거는 맞아요. 자기 지역구 예산이니까. 뛰어다니면서 챙기긴 하죠. 네,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앞에 쭉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가결에 아무 뭐 정말 도움이 된 거는 없잖아요. 예. 우리 이제 끝까지 막았고 현장에서 아까 그 현장 음원을 들려드리기도 했지만 그 멘트가 세금 도둑이에요. 세금 도둑. 예. 세금 도둑. 세금 도둑 이렇게 계속 반복하거든요. 그 같이 분명히 외쳤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네. 피켓 들고. 뭐 피켓 들고 예. 예. 근데 막상 통과되니까 갑자기 이제 뒤로 살 나서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죠. 그렇죠. 이 예산은 사실 400분이라고. 예. 네. 너무 좀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그게. 예. 예. 그래 뭐 그런 게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. 양심이 있다면 그 예산안 이렇게 처리할 때 자기가 그러면 아 그래도 이런 거는 이제 예산안을 좀 처리하고 합시다라든지 네. 그런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 말든지. 그 정치인들은 우리 집 앞 개울에 다리를 놓았는데 지가 자신이 그거를 찬성을 해도 자기 덕이고 반대를 해도 자기 덕이라고 하거든요. 왜 반대를 했는데 왜 자기 덕이라고 그런 거. 아, 예예. 예. 자기가 잘 견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거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숟가락을 올리는 거죠. 예.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. 예. 그 제가 이거 또 우리 지역 말고도 네. 보니까 또
솔직히 또 우리 지역만 또 그랬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예, 또 보니까 한국일보 기사에 또 예. 비슷한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. 네. 올라와가지고 뽑아왔는데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.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.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.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뭐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이야기는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세종시에다가 네. 뭐 원안보다 5억이 증액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야기 나왔는데 뭐 그래도 이 당대표가 세종시 뭐 5억 정도면 네. 이거는 진짜 얼마인데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한국당 나옵니다. 한국당 네. 한국당 이번에 저기 그 김재원 의원 저 예. 신재철 의원하고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 하신 예, 같은 부분은 예. 그 지역구가 경북 상주 군의회 의승청송인데 인터뷰에는 또 이런 말 했어요.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네.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 플러스 1이 몽땅 나눠 가졌다라고 성토를 했답니다. 그런데 김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기 모르게 예. 예. 4 플러스 1이 자기 모르게 자기 자기 모르게 자기 지역구를 예. 4 플러스 1이 예. 바보들. 그다음에 이거 또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대신 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. 노후 블록 교체 아이 맨날 나오는 이 블록 10억 원이 증액됐다고 합니다. 네. 아 그러면 앞에 5억 원 블록 교체 값도 안 되네요. 그럼요. 네. 세종시니까 또 뭐 하여튼 뭐 웬만하면 또 잘 갈 수 있겠죠. 하여튼 그럼 뭐 대표적인 두 분이 또 네. 또 자기 지역구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세금 도둑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역구에 예. 예. 아 진짜 재밌네요. 예. 그리고 자기도 말대로 이제 세금 도둑들이 체낸 예산을 네. 참 거기에서 이게 참 자기 지역 관련 예산만 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. 뭐 진짜 뭐 도둑이라도 무슨 뭐 활빈당입니까? 뭐 의적도 아니고. 그래가지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준 것 참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참 예. 이런 방식이 참 먹힌다는 거 예. 참 놀랍네요. 하여튼 그렇죠. 시민을 좀 기만하는 거죠. 확실히 볼썽사납기는 하네요. 이제 아까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남은 거는 패스트트랙. 이게 이제 사실 예산은 예산이지만 이거 나머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말 갈 길이 멉니다. 예. 네, 조금 간단하게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수처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예.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 세 개가 있는데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게 뭐 같습니까? 저는 사실 세 개 다 네. 힘들게 보는데 네, 그래도 네.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좀 요즘 국내 여론이 네네. 여론이 하도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권력에 대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가 좀 그래도 네. 좀 상대적으로 예. 예.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법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 공수처법이 아직 그나마 세계적인 여야 이견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선거법은 이게 그냥 처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. 예. 내년 4월에 선거지만 예. 3월에 된다고 해서 이게 선거 그렇죠. 법안이라는 게 그렇죠. 뭐 바로 됐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시행령이 있으니까 선거법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돼요. 몇 명을 뽑고 어떤 지역구를 없애고 뭐 이런 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마지노선을 1월 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면은 이건 거꾸로 말하면은 1월이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개정해봤자. 그게 이제 좀 골치 아픈 부분이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그래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법안들은 그 예산안 처리를 이끌었던 4 플러스 1 이 결속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. 예. 당장 선거뿐만 해도 결속력이 유지가 되려면은 뭐 회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예, 서로 뭔가 중간을 볼 수 있는 그렇죠. 그런데 이게 또 한참 또 사회적 개야 이래 지나다가 예. 뭔가 또 한 순간에 뭐 그렇죠. 하나가 탁 튀어나가지고 이게 금이 쫙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번에 4 플러스 1으로 처리된 게 드문 현상이지 예. 평소 때는 다 갈라져 있는
그 세력들이잖아요. 저도 그래 좀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발음이 이래다 하태경 의원이 또 그렇게 네. 했는데 뭐문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검찰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또 부정적인 또 이런 네, 또 네. 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을 딱히 진짜 이게 모든 법안을 이게 같이 견고하게 갈수 있을지 딱 구조가 딱반 자유한국당 대 그런 대결이 나머지 정당 자유한국당 그렇지도 정당 그런 않죠. 대결이 예. 아니잖아요. 서로서로 그 얽히지 방금 않습니까? 그 하태경 의원 얘기도 했지만 아마 나머지 정당들은 특히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약간 적극적인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해야 선거법에서의 자기 목소리의 지분을 높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선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원쿠션을 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.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느냐? 이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아싸가 된 건데 이 아싸들의 결속력은 어떻는가? 일단 현재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적으로 지금 전국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끌고 예, 이끌고 있는데 있죠.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계속 해결을 끝장을 보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정작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원내 구성원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 결속력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. 이게 사실 또,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. 그 선거법 부분은 개인적으로는, 의원수를 좀 적정히 이번 기회에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. 예. 네. 저도 저희 저번에 기고를 해주신 분 글을 봤는데, 그 경상대학교 상연인 학생이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, 그분 말씀은 국회의원을 늘렸으면 좋겠다. 근데 이유는 뭐냐면, 될수 있으면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국회를 나와가지고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낼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. 네. 그런 말씀, 그게 참 저는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. 특히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, 어떻게 보면 또 국회의원을 보면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자기들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, 좀 참신한 젊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고, 요번에 핀란드에서도 뭐 가장 뭐 최소 뭐 총리가 나왔다고, 예, 연소 총리, 최연소, 최연소 총리가 나왔대는데, 근데 핀란드는 좀 독특한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나이만 젊은 거지 정치 경력은 정말 긍정적인 뜻에서 예. 베테랑들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회도 좀더 이렇게 좀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돼 가지고 좀 참신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, 생각도 들긴 저도 하네요. 어찌됐든 어떤 특정 영역에 사람이 적은 게또그 자체가 특권이거든요.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게그 특권을 줄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한석이가 없어서 조금 호접했던 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저희가 내일, 마산 로봇랜드. 아, 이 품품쇼를 예고를 한 겁니까? 예, 그래야 내일 방송을 못한다는 말을 할수 있기 품품쇼 때문에. 예, 예고. 품품쇼를 저희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마산 로봇랜드에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오디오 맥도날드는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번 품품쇼 좀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처음으로 네. 그 따뜻한 날 놔두고 이 추울 때 예, 고생하면서 찍고 있으니까 다음에 네. 품품쇼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. 예, 손유진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.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골뱅이 아이도민닷컴으로 소통합니다. 저는 경남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.